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른 뉴스, 확실한 정보,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둔촌주공 일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3,829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는 9에서 10억 원, 84제곱미터는 12에서 13억 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발코니 확장 비용은 별도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재작년 착공을 시작해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35층과 85개 동, 12,000여 가구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 분양 물량은 4,786가구로 조합은 오는 25일부터 입주 모집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폴란드 동부에 떨어진 미사일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소행이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발사한 게 맞다면 이 사건이 고의인지 아니면 실수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영국 뉴스 채널 스카이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작정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을 공격했느냐,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와중에 실수로 폴란드를 맞췄느냐에 따라 서방의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폴란드 정부는 이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러시아의 소행인지 아닌지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우 정우성이 제42회 하와이 국제영화제에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정우성 소속사인 아티스트 컴퍼니는 지난 13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이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에 해당하는 할레쿨라니 커리어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우성은 첫 장편 연출을 맡은 영화 보호자를 통해 이 영화제에 초청됐으며 배우를 넘어 감독으로서의 연출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현지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고 영화를 선보이며 많은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전국 84개 시험지구에서 50만여 명의 학생들이 그동안의 노력을 선보일 텐데요. 올해 수능도 코로나19를 피해갈 순 없지만 몸과 마음 관리 잘하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내일 아침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험생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를 내외방송이 응원합니다. 내외방송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